바슬린 자체는 불이 잘안 붙기 때문에 좀 젖어 있지만 저는 부식기들이랑 이렇게 좀 흡수시키게끔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풀들 갈대 젖은 갈대잎들을 좀 믹싱해서 이렇게 해서 불 한번 붙이고 젖은 부식기 안에다가 태워보겠습니다. 아, 라이터 이게 문제예요. 라이터가 지금 제 손이 젖은 상태에서 이제 불을 붙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네. 이게 지금 속된 말로 기능 고장이다. 보다시피 예상치 않게 라이트가 고장 나버리는 문제가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합니다. 분명히 잘 사용됐고, 자세히 보시면 스티커가 아주 새 거예요. 보시면. 그러니까, 구매한 지 얼마 안된새 라이트입니다. 그런데 손이 젖고, 그 다음 온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터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. 저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. 얘기하는 파이스 같은 것도 백업을 하고 있으면 좋죠. 슬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니 뭐 젖은 부식기도 지금 잘 말리면서 태우고 있는데요. 그게 바슬린의 장점입니다. 이 바슬린이 한겨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의약품 개념으로 뭐 타박상, 화상 뭐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자체 원료가 원유 추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부식기들에 스며들게 해서 불 붙이게 되면 지금 젖은 상태에서도 불 튀어나갑니다. 그래서 이 열로 주변에 젖은 부식기들 말려가면서 점점 불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. 지금 벌써 불이 붙었습니다.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산소 주입을 좀더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불이 더잘 크겠죠. 지금 바이오라이트의 팬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바깥의 환경 어떠냐고요? 짧은 시간에 상당히 지금 많은 눈이 지금 내렸습니다. 많은 눈이 내렸어요. 지금 캠핑장 자체가 지금 비가 왔다가 갑자기 그 비가 보슬비가 이제 눈으로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. 이런 화렵수 나무 같은 경우 아직 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상대적으로 이제 젖은 부분이 좀 덜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걷어내고 보시면 다 마른 것들이 나오죠. 마른 거죠. 것들을 챙기시면 됩니다. 이런 젖은 나무 같은 경우에 젖은 그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면 분이 지금 안져서 안쪽은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슬라이스를 내시든가 아니면 페더스틱을 만들어서 사용해주면 좋죠. 그래서 요즘 좋습니다. 이제 뭐 불씨가 아주 강하게 잘 잡혔기 때문에 이런 뭐 젖은 나무 가지를 넣는다 그래도 충분히 말려가면서 탈수 있습니다. 처음에 불씨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따뜻한 차 한잔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.